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뭐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은 거다 끌어다가 지금 계속해서 뭐 수급도 일단은 뒷받침이 되고 있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뭐 가는 이유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 열흘 전에 마무리된 3분기 어닝 시즌에서의 성적이 사실 별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이제 다 마무리됐으니까 한번 해보고 네. 또 다음 분기도 괜찮을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네. 오늘 이어갈까요? 네, 나쁘지 않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전 좋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같은 얘기인가요? 네. 뉘앙스는 좀 다를 수는 네. 있겠지만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쉽게 보기 위해서 표로 하나 정리를 네. 해보게 되면요. 일단 누적 실적과 그냥 전분기와 비교하는 흐름들로 나눠서 봤는데 누적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2분기 때가 아주 그렇죠. 2분기가 거의 직격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표적으로 매출이죠. 매출 같은 경우 회복이 못 되는 추세로 누적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4분기에 얼만큼 또 변화가 나오느냐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래도 한 자릿수 때 정도로 누적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뭐 해외 글로벌 시장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게 3분기 같은 경우 2분기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변화도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는 않았다가 막상 발표되는 거 보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있죠. 네. 그런 쪽에서 매출 자체가 늘어난 부분들도 가장 긍정적이고요. 특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모두 이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일 수도 있겠는데 그와 함께 그래도 어떤 2분기의 충격들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데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의 부진이 하반기 회복세로 들어간다. 이런 쪽에서 뚜렷한 모습들인데 하나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흐름들 중에 하나가 코스닥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매출도 2% 이상 뛰고 영업이익도 5.5% 이상 뛰고 즉 코스닥의 가장 큰 실적이 좋았던 배경들은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 쪽이겠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진단 키트나 이런 쪽이 선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뚜렷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관련된 쪽, 뭐 플랫폼 관련된 쪽이 많다 보니까 어떤 언택트의 수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업종별로 바라보게 되면 매출 자체가 증가했던 쪽의 대표적인 게 운수 장비, 뭐 전기전자, 섬유 의복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는 충격을 받았지만 3분기부터는 보통 그런 현상이 나오죠.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이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재고가 부족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만약에 코로나19 끝나면은 우리 제대로 생산을 해야지겠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빠르게 생산이 정상화되는 과정 쪽에서 섬유 회복도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유통업도 좋아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종이 목재, 건설, 비금속 이쪽은 3개 정도만 안 좋아졌고 네. 나머지는 그래도 다 매출 중심으로 성장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금융주 쪽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순이익 자체가 한 10% 이상 늘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증권업이 호재를 보였고 네. 보험업 요즘 강하게 올라가죠. 근데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험주 쪽에 내부적인 또 개별적인 이슈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보험주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네. 코로나가 워낙 세게 오다 보니까 또 비용 효율을 위해서 저기 그 비용을 줄인 부분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익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네. 4분기 실적들은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까? 네,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실적 동향을 볼 때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는 수익성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실질적인 매출 자체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실적이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잡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4분기 관련된 쪽의 실적 동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4분기는 전통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힘을 못 쓰죠. 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다 붙이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 장사를 잘해서
실적이 좋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럴 기회에 차라리 좀 어떤 앞으로 채무 어떤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비용을 반영하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인건비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성과급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실적이 낮다는 데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지금 오늘도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는다면서요. 580명대 네, 걱정입니다. 네, 이게 빨리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번에 4분기 때 실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살짝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수출주 주도로 봤었을 때 원화 강세가 일단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일단 워낙 약세 쪽이 나와야 그나마 수출 채산성은 좋아질 텐데 강세가 나와서 그래도 수출량이 그대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를 커버했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LG전자나 현대차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어떤 기업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는 BSI죠. 경기 실사 지수는 양호하고요. 수출 동향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올해 상반기 부진했다가 하반기 회복, 내년에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라는 기조로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메리츠 증권인가요? 뭐 다른 리서치 센터에서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코스피에서 순이익이 40%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올해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있겠죠. 그럴 줄 알아서 그래도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가야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기업들의 심리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어질 수 있는 주가에 대한 선행적인 의미를 갖는 게 BSI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BSI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 초 1월 달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 쪽에서 의외로 해보니까 괜찮네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겠죠. 근데 이 부분은 수출과도 거의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흐름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확인이 되면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시각들도 일단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3분기는 비용 효율화 구조조정 그렇죠. 뭐 하면서 이익이 좋아졌던 기업들이 꽤 많았을 걸로 예상이 네. 되기 때문에 얼마나 최근 이제 흐름에서 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연속성을 가지고 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게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네. 기업들 좀 추려오셨죠? 네, 그래서 4분기 연속으로 그러죠. 1월 1분기, 2분기, 3분기 그래서 4분기까지 올해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일 만한 회사들을 네.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의외로 음식료 쪽이 많습니다. 뭐 대상도 들어오고 CJ제일제당 네. 그리고 삼양식품, 그런 농심 이런 쪽에 음식료 업종들이 실적을 잘 냈고 거기다가 주가 수준도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번 원자재 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전가할 만한 가격 인상이 나와야 이 정도 실적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갈 텐데 아직 약간 살짝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좀 무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건설업체들 눈에 띄죠. 서희건설, 뭐 금호산업, IS동서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데 그만큼 싸다란 얘기고요. 그리고 성장은 하는데 주가는 많이 소외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매출을 회복할 만한 모멘텀만 주어진다라고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는 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쪽에서 뭐 월덱스라든가 그리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꾸준히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도 바라보시되 CGN 같은 경우는 예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리 지금 4분기도 실적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즉 올 한 해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변화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맞물려서 저희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